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비금속 광물 보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시멘트 업종에 해당됩니다. 일단 공급 부족에 따른 단기 호황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여기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 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변동성이 확대된 장세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주가 흐름이 좀 양호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주요 현황 및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그 비금속 광물 업종 지수가 뭐 22%나 상승해서 뭐 코스피 대비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 업종 내 이제 시총 1위 종목인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너무 이제 지수에 간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강세였고 실제로 오늘 다룰 시멘트 종목들의 그런 주가 흐름은 오히려 평균 한 4% 정도 하락을 해서 시장 대비 매우 부진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부진한 주가 흐름은 전방 산업인 국내 건설업의 올해 전망이 매우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올해 건설 투자는 한 0.4% 감소하고 국내 건설 수주 역시도 한 7.5% 감소할 전망인데 특히 그 정부의 SOC 투자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0.7% 삭감되면서 공공 수주가 한 3.1% 그리고 지금 민간 수주가 한 9% 감소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전방 산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그 시멘트 업황은 호전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. 일단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올해 그 2월 그 시멘트의 출하량을 누적으로 본다 그러면 전년 대비 한 15%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비수기인 겨울철에 출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출하량이 올해 특히 증가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. 첫 번째가 지난해 그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좀 규제가 강화되면서 단위당 시멘트 투입 수요량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. 또한 두 번째로는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혼합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혼합재 대신 시멘트를 더 추가로 투입하는 그래서 사용량이 한 10% 정도 증가한 영향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지난해 4분기에 있었던 한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그런 건설 현장의 공정 지연으로 이것이 좀 다시 빨라지면서 시멘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 그 국내 건설업 부진 전망에도 단기적으로는 시멘트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단 이제 성수기로 진입되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수기로 진입하는 이 시작이 되지만 5월까지 그 시멘트 생산 공장의 일부 시설 보수가 지금 예상된 곳이 좀 다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수요 공급적 요소를 감안하면은 이러한 시멘트 쇼티지 현상이 상반기 내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결국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시멘트 제조사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그 원가 측면에서도 보면 생산 원가의 최소 25% 이상을 차지하는 유연탄에 대한 그 가격이 작년 최고점 대비 한 55% 하락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사실 국내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이 좀 있지만 이런 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점 역시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결론적으로 보면 전방산업 업황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성도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투자 매력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. 업종 내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저점 매수의 측면에서 시멘트 업종 지금부터 보면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? 종목은 이제 아시아 시멘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.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3위에 해당하는 업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매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아시아 시멘트 같은 경우는 1967년에 설립되고 2018년 할례 시멘트 인수를 통해서 매출액 기준 국내 3위로 올라선 그런 시멘트 제조 회사입니다. 뭐 시가총액은 한 3,479억 원으로서 쌍용 CN이 뭐 한일 시멘트에 의해서
한 3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투자 포인트는 꾸준한 실적 성장과 여기에 더해서 안정성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. 먼저 실적 성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4개년 실적을 좀 분석을 해보면 홀수에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짝수에는 좀 좋은 실적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추세적으로 본다면 2019년 812억 원 영업이익이 지난해까지 1179억 원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실적 안정성과 관련해서는 2021년 기준 순환 연료 대체율이 44.8%로 업계 1위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순환 연료 대체율이 높을수록 유연탄 대신 폐플라스틱과 같은 폐자원 활용을 통해서 열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 감소, 여기에 유연탄 가격 민감도가 하락해 수익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. 또 이제 전평가 매력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 현재 주가가 PER 4.6배, PBR 0.34배로 업종 내 최저 수준의 저평가를 기록 중인데 특히 그 현금 창출 능력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EV, EBITDA 기준으로는 보면 배수가 한 1.9배밖에 안 돼서 경쟁 업체인 쌍용 CN이 한일시멘트 대비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있어서 업종 내에서 주가 상승 포텐셜은 가장 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아직 추세가 상승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점은 단점이지만 단기간 하락에 따른 절대 저평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1,500원, 손절가는 8,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